네,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용법 중에서 계속적인 것과 그다음에 제한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1학기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었고요. 다시 한번 더 설명하면 자, 한정적인 용법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라 했어. 지금까지 특징은 관계대명사 앞에 쉼표가 없었습니다. 쉼표가 없어서 한정적이라는 용어를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건데요. 명사를 꾸며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Mr. Kim has a sister who is a soccer player 할 때, 자 선생님이 이거는 한정적인 용법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끊어읽기 할때 봤지만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얘를 먼저 우리말과 달리 어떤 시가 뒤에 왔으니까 이 부분을 먼저 형용사라고 할게. 이제 형용사답게 해석을 해서 시스터를 꾸며주는 얘를 먼저 해석하고 얘를 나중에 해석하라는 뜻으로 지금까지 했던 걸 한정적 용법이라 했어요. 제한적 용법, 한정적 용법 같은 얘기인 건데요. 그래서 이 문장의 해석은 미스터 김은 축구 선수인 한 명의 여자 형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얘를 먼저 해석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 문장과 여기에 쉼표가 있을 때의 차이점이 뭐냐? 여기에 쉼표가 있으면 그때는 밑에서 나오는 계속적 용법이라고 그랬고요. 계속적 용법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이름을 붙인 이유는 계속 해석하라라고 했는데요. 계속 해석하라는 설명만 가지고는 쉼표가 있을 때입니다. 계속 해석하라는 설명만 가지고는 계속 한정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의 차이를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여기에 쉼표가 있으면 무슨 뜻이 되냐? 계속 해석하니까 계속 해석합니다. 미스터 김은 시스터가 있는데 축구 선수다.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고요. 여기에 쉼표가 있을 때는 미스터 김에게는 시스터가 몇명 있는데? 한명 있는데 그 시스터가 축구 선수다라는 뜻이라 했고요. 여기에 이렇게 쉼표가 없는 한정적 용법일 때는 이렇게 쉼표 하나 없앴을 뿐인데 정보가 달라진다 했습니다. 여기 쉼표가 있을 때는 김 선생님의 시스터가 몇 명이라는 정보와 한 명이라는 정보와 그한 명의 시스터가 축구 선수라는 정보가 모두 들어가는 지금 쉼표 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볼 때는 한명 있는데 그한 명이 축구 선수라는 얘기고 여기 쉼표가 없어지면 그냥 김 선생님에게는 축구 선수인 한 명의 시스터가 있다는 얘기고 여기에 이 속에는 몇 명의 시스터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빠진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한정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의 차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거.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그 문장이 나와 있죠. 그 설명했습니다. Mr. Kim has a sister 한명 있는데 축구 선수다가 한 명이 있다는 정보와 그 다음에 그한 명의 시스터가 축구 선수라는 정보 두 가지 정보가 들어있다 했어요. 그리고 계속적 용법은 여기서 얘기했다시피 접속사 보통 and라든지 뭐 여기에 이제 그때 설명했습니다. 내용상 어울리는 거 and나 but이나 for나 이런 것들 플러스 대명사 여기는 여기 end가 자연스럽죠. 한 명이 있다고 그랬고, 그리고 그녀는 축구 선수다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이 who 속에는 and she가 들어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없다 칩시다. 일단 없다 치고 I like this show. 이 쇼가 마음에 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which is very exciting. 그러니까 매우 재미있다 그랬습니다. 매우 신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이 쇼가 여기 마음에 든다 그랬고 쇼가 엄청나게 여기 쇼가 선행사죠. 뭐. 어차피 계속적 용법이라도 관계대명사니까 선행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which is very exciting 이렇게 했고, 여기 which는 이 속에 this show가 들어있는 표현이죠. 여기에 is로서 들어가게 되죠. 내용상 뭐 and it is very exciting 할 수도 있고, 또는 이게 재미있어서, 재미있는 게 뭐가 돼서, 재미있는 게 이유가 되어서 좋아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는 뭐 for라든지 as라든지 because it is very exciting 뭐 for it is very exciting 이런 식으로 여기에 사용된 접속사는 for라든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는 for라든지 as라든지 because라든지 뭐 이런 거 되면 since도 되겠죠. since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런 것들과 이 속에 들어있던 선행사 안만 길어봤자 it 한 것이 같이 is로 바꿔서 뭐 같이 들어있다 이 위치 속에 이런 게 들어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I wanted to buy that car. 저 차를 사고 싶어 했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비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사고 싶어 했지만 그러나 너무 비쌌다. 이 위치 속에는 but과 그 다음에 선행사인 that car 안만 길어봤자 it 했는 것이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계속적 용법은 전부 다 무슨격 관계대명사냐면, 무슨격 관계대명사면 전부 다 무슨격이에요. 뒤에 이렇게 is가 보이고, is가 보이고, was가 보이죠. 여기 나온 건 전부 다 무슨격이다. 주격 관계대명사이면서 계속 쉼표가 있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이면서 계속적 용법인데요. 근데 이렇게 이런 예문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은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주격만 가능하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목적격도 됩니다. 목적격도 되고요. 그 다음에 소유격도 물론 됩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계속적 용법인 거 잠깐 보면요. I have a house 할까요? 오케이, okay, I have a house and my friend lives with me in the house. 나에겐 뭐, 난 저긴 집이 있는데, 그리고 친구가 나랑 같이 그 집에서 산다고 하고 있죠. 그럼 반복된 게 얘하고 얘죠. 동일한 걸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얘를 뭐로 바꿔 쓸수 있겠다. which 또는 that으로 바꿔 쓸수 있죠. which 또는 that으로 바꿔 쓸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어디로 가면 되겠냐? 일로 가면 되는데, 이제 어차피 합쳐줄 거니까 아까 얘기했던 접속사는 없어지겠죠. 그래서 I have a house which my friend lives with me in. 이렇게. 자, 분명히 아까 전에 이 위치는 선행사가 얘죠. a house죠. 얘하고, 그러니까 위치 속에 a house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a house가 뒷문장에 들어가면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와 같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뭐 해석은 계속적으로 계속 해석하란 말입니다. 나에겐 집이 있는데 내 친구가 나랑 같이 거기에서 살고 있어요. 이런 문장으로 얘를 그럼 거꾸로 이 위치가 바꿨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and it인데 it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it은 원래 자리인 저이 house 안만 길어봤자 it 했는데 뒷문장에서 it my friend lives with me in은 이상하니까 원래 자리인 이 자리로 되돌려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하고 얘의 역할을 동시에 위치가 할수 있다라는 계속적 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문제들 앞에서 쭉 풀어봤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C 계속해서 풀이합니다. 오케이, 나는 그 사람에게 말했고 그는 그 문제를 설명해줬다 이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를 안 배웠다면 뭐 여기다가 답을 쓸게요. 그래서 I가 spoke 한 거죠. I가 spoke 했다. 무엇을 to the man 이건. 그 다음에 and 누가 he가 뭐 해줬다? 설명해준다. 설명하다가 뭡니까? e로 시작하죠. explain 동사 쓰고 나면 항상 형태가 맞는지 고려해야 되겠죠. 여기에 얘가 이 꼬라지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 하면 되겠다? explained the problem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spoke to the man and he explained the problem.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칸수가 여긴 두 칸이죠. 근데 우리가 한건 하나, 둘, 세 개죠. 그러니까 여기에 and he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자, 여기 선행사가 뭡니까? 선행사가 the man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and he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뭐로 바꿔주면 되겠다? 사람이니까 who explained the problem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and he가 who로 바뀌고 있습니다. I spoke to the man. 선행사가 the man이죠. and he explained the problem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맞습니까? 이 who가 여러분들이 썼는 이 who가 and he로 바꿔 쓸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꼭 같이 접속사 and but for 뭐 내용에 따라서 and일 때도 있고 but일 때도 있고 뭐 뒤에 뭔가 의외의 상황 여기 이 뒷부분에 의외의 상황이면 and 대신 but이겠죠. 또는 뒤에 있는 것이 앞에 행동에 대한 이유가 될 때는 for나 because, for, as, since 이런 걸로 바꿔 쓸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and he고 얘를 who로 바꿔 쓸수 있다라는 계속적용법으로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나는 비싼 호텔에 머물렀지만 그 호텔은 매우 더러웠다. 그러면 아이가 뭐 했냐면 아이가 스테이드 한 거예요. 어디에서? At the expensive한 호텔에. 자, 여러분들 계속적 용법을 안 배웠다면 but it 시제가 stayed죠. 그러니까 it was very dirty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선행사가 뭡니까? The expensive 호텔이죠. The expensive 호텔하고 it하고 같죠. 그렇죠? 그러면 the expensive 호텔은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니까 얘를 but과 it을 뭐로 바꿔 쓸수 있다? which로 바꿔 쓸수 있다. I stayed at the expensive hotel which was very dirty. 거꾸로 자, 머물렀다. 비싼 호텔. 여기 비싼 호텔이라고 그랬죠. 근데 더러웠대요. 그럼 여기에 and보다는 뭔가 의외의 상황이 일어났으니까 얘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 but it로 바꿔 쓸수 있고 얘를 which로 마찬가지 바꿔 쓸수 있다라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r father forgave 하네요. her father가 forgave her. 자,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용서했는데 그녀가 그에게,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했기 때문이다. 자, 용서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이 용서했던 이유죠? 용서해준 이유가 뭐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를 안 배웠다면, because 누가, she가, 뭐 했다? 자, 뭐. 자, 이제 이 단어는 여러분들 공부 1, 2과 중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뭐를 구하다, 제발 달라고 하다라는 표현은 B로 시작하는 begged죠. begged him forgiveness. forgiveness는 forgive의 명사형입니다. Okay, her father forgave her. her father가 그녀를 용서해줬습니다. 왜요? 왜 여기서 있냐? because she begged her father forgiveness. 이렇게 된 거고요. 여기에 선행사가 얘죠? 맞죠? 그러면 얘하고 같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Who begged him? 루피가 사라져버렸네. Who begged him for? Begged him forgiveness. 이렇게 바꿨을 수 있다. 이 녀석을 다시 거꾸로 생각하면 용서해줬는데 용서를 구했다란 말이죠. 여기 him은 her father 대신 왔고요. 여기 her는 이속에 들어있죠. 선행사 her는 이속에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for she라든지 because she라든지 since she, as she 등으로 바꿨을 수가 있다. 용서해줬던 이유이기 때문에 얘를 who로 바꿨을 수가 있다. 인서트 눌러줬나?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클라라는 나와 같은 반 친구지만 나는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이 계속적 용법에 관계대명사를 안 배웠다고 생각하고 작문한 다음에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뭐 플러스 뭐 적절한 and나 but, for와 같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적용법을 안 배웠으면 클라라는 나와 같은 반 친구다. 그러면 클라라 is my classmate라고 하면 되겠죠. 클라라 is my classmate. 그러나 but 누구는 I는 뭐 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팩트 얘기하니까 현재시죠. But I don't like her. 자, 드디어 뭔가 좀 새로운 게 나왔어요. 됐습니까? 드디어 이 녀석은 지금까지 했던 녀석과 조금 다르죠. 자, 그럼 여기에 동일한 걸다 고르라 그러면 클라라랑 마이 클래스메이트랑 헐가 다 똑같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일두 문, 벗으로 두 문장이 합쳐진 거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에 클라라 마이 클래스메이트 헐인데 여기에서 선행사를 뭐로 보면 되겠습니까? 마이 클래스메이트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복된 거는 클라라도 물론 독립된다고 보면 되겠, 반복된다고 보면 되겠지만 선행사를 마이 클래스메이트로 찾고 그다음에 이 친구하고 마이 클래스메이트하고 헐가 반복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를 배웠으니까 앞으로 없어질 녀석은 뭐하고 뭐다? 얘하고 얘가 사라져줘야 되겠죠. 그렇죠? 선행사 my classmate는 which입니까? who입니까? 얘 사라지고 얘는 뭐로 바뀌면 되겠다? who I don't like. 그리고 like에 무슨 어자리에 있었습니까? like 동사에 무슨 어자리에 있었습니까?
목적어 자리에 있었죠. 그럼 후 대신에 뭐도 가능하다? 홈도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자, 이와 같이 계속적 용법인데 목적격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 앞에서는 뭔가 좀 쉽게 익히라고 쉽게 익히기 위해서 계속 주격인 녀석만 나왔는데 이와 같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얼마든지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조심해야 될거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에서 우리가 뭐 제한적 용법을 계속해서 공부했는데 제한적 용법일 때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 얘기했었죠. 여기에 후나 훔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헐가 있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좀비라 그랬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헐가 남아있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친구가 한명 있는데 뭐그 친구가 남자라고 칩시다. 누구는? 그는 파리에 산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적 용법에 관계되면서 안 배웠다고 치면 I가 have 하는 거죠. 무엇을? A friend를. 그리고 접속사 and 아 남자라고 친다고 했으니까 and he가 뭐 한다? fact니까 현재 시제로 lives 어디에? in Paris 이렇게 정문이 되죠? I have a friend and he lives in Paris. 그럼 여기서 a friend하고 he하고 동일인이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얘를 보고 선행사라고 부르고 and하고 he를 사람이니까 얘 대신에 뭘 쓰면 되겠다? who를 쓰면 되겠죠? I have a friend who lives in Paris. 그래서 무슨 격이니까 주격이니까 조심해야 될거 주격 관계되면서 뒤에 뭐가 나오는데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의 형태를 조심하자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주격 관계되면서 할때 오케이 그래서 계속적 용법들 이렇게 계속적 용법들과 제한적 용법을 구분했고요 계속적 용법 위주로 쭉 연습을 새롭게 배운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그 다음에 계속해서 포커스 64 설명할 차례네요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부터 배울 거의 기본은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봤었네요. 아까도 비슷한 거 I have a house. 더하기. 똑같은 거야. 아까 나왔던 예문이니까. My friend가 lives there with me. 뭐, 조금 다르지만 어차피 똑같은 뜻입니다. 나에게 집이 있고 친구가 나랑 같이 거기 산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뭐 리더스 뱅크라든지 아니면 교과서 본문 같은 것도 공부할 때였으면 선생님이 뭐 이렇게 수업 쭉 하다가 뭐 여기 막 형광펜으로 막 칠하고 칠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뭘 물어볼 건데 여러분들이 뭘 물어볼 건지 미리 생각하고 대답해 주세요 할때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대어입니다. 그렇죠? 이 대어 뭐 대시 왔냐고 맨날 물어보면 여러분들 맨날 뭘안 붙이고 얘기해가지고 야 이제 뭘 붙이고 얘기할 때도 됐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이 대어는 뭐 대시 왔다? 아이고 이거 대신 왔다 전치사 s를 붙여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I have a friend I have a house My friend lives at the house with me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걸로 이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면 나에게는 어떤 집이 있다? 친구가 함께 살고 있는 집이 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여러분들 배웠던 대로 하면 어떤 시될 문장을 정하고 우리말스럽게 해봤더니 해서 각각 나는 집이 있습니다. 내 친구가 뭐그 집에서 나랑 같이 삽니다. 합치면 나에게는 어떤 집이 있다. 친구가 나와 함께 사는 집이 있다. 친구랑 같이 살고 있는 집이 있다. 이런 문장이니까 얘가 어떤 시 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뭐 찾기 반복된 거 찾죠? 그럼 얘하고 반복되니까 이제 이 녀석이 꾸미로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얘가 뭐가 되면 되겠다. 하우스가 사물이니까 뭐로 바꾸고 위치로 바꾸고 그 다음에 꾸며주려 그러면 나 관계사절을 시작해라는 사인으로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묶어놓는 거 있죠? 이렇게 묶는 걸 보고 문법적 용어는 관계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위치라는 관계대명사가 관계사절의 가장 앞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위치가 되면 드디어 뭐 하러 갈 준비 끝 이러면서 선행사 뒤로 갈 준비 끝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I have a house which my friend lives at with me.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이 at 있죠? 거꾸로 다시 돌려서 다시 두 문장을 봤을 때 My friend lives at 위치로 돼 있네. The house with me 였다 치자. 그러면 뒷문장을 뭐 전체 문장 다 끊어읽게 하면 뭐 이렇게 한다. 그다음에 새로운 문장 짓고 누가 뭐 한다.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되죠. 자, 이거를 뭐에 대한 대답으로서 한 덩어리 치하고 있다.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한 덩어리로 늘 끊어읽게 하죠. 다시 말하면 이 녀석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자연스럽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I have a house which my friend lives at with me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틀린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I have a house at which my friend lives with me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설명인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기본적인 설명은 지금 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이 글로 어떻게 돼 있냐?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인 경우라는 얘기가 방금 보여줬던 문장에서 이 반복된 더 하우스가 어디 여기에 얘하고 얘하고 반복됐기 때문에 이 문장이 꾸미로 이 선행사인 어 하우스 뒤로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얘가 있는 위치가 전치사 뒤에서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주고 있죠. 이게 바로 여기에 글로 설명해놨는 뭐란 얘기다? 전치사의 목적어인 경우라는 얘기인 거예요. 됐습니까? 전치사의 목적어인 경우에는 그래서 전치사 at이죠. 아까 예를 들었던 at은 관계대명사의 앞이나 또는 원래 여기 관계대명사 전에 끝에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있던 위치라고 해도 돼요. 원래 있던 위치에 그대로 있어도 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했던 얘기로는 이렇게 해도 되고 I have a house which my friend lives at with me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at이 이 자리에 가도 된다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설명이. 자, 그런데 여기서 뭔 얘기를 하고 있냐? 뒷부분 여기서 이 부분의 설명은 뭔 얘기하는 거냐? 자, 이때 이 녀석이 뭐 이거죠. 그러니까 사물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가 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옛날에 뭐 사물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쓸수 있는 관계대명사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바로 that이었죠. I have a house that my friend lives at with me.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런데 이 녀석이 이 자리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잘못된 문장이란 얘기인 거예요.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댓에 대해서 설명할 때 미리 뭐 예방접종 좀 하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뭐 댓을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는 경우, 댓을 쓰는 게 좋은 경우, 댓을 쓸수 없는 경우 이렇게 얘기했었죠. 기억나십니까? 네, 다시 한번 또 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죠. 자, 얘는 방금 전에 했던 이겁니다.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얘가 원래 있던 자리인 여기에 들어갔을 때는 여기에 위치 대신에 대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후 대신에, whom 대신에, 위치 대신에 대시를 써도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오케이. 근데 대시를 써야만 하는 경우는 뭐 얘기했냐? 뭐 이런 여기 첫 번째 경우가 뭐가 있었냐? 선행사가 사람과 선행사가란 말 써야 되겠죠. 선행사가 사람 플러스 사물 또는 동물인 경우였죠. 뭐저 공원에서 달리고 있는 선행사사라고 써 있네요. 선행사가 사람 플러스 사물 또는 동물인 경우 뭐 저기에서 달리고 있는 뭐 이 예를 들면 뭐 look at the 이런 문장이었죠. 저기서 달리고 있는
보이와 괴를 봐라. 그러니까 이거 보고 후스자니, 이거 더보이 보고 후스자니, 뭐안 더더욱이 뭐라 그러고 더독 보고 위치 쓰자니 안 돼. 이런 경우에 밖에 안 된다 그랬죠, 이 경우에. 그 다음에 이거는 원래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두 번째 경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학교 선생님들에 따라서 that을 써야만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 뭔가 뭐 선행사가 뭐 the first, the best, the very, the only, the same 이런 것의 수식을 받아서 특별해지거나, all 같은 것의 수식을 받아서 특별해지거나, 선행사 자체가 something, nothing, anything 같은 것들일 때 that을 써야 된다고 했던, 뭐, 그 줄여서 너무 많으니까, 선행사가 어떠어떠한 이유로 선행사가 특별해진 경우라고 했죠. 거기에는 뭐, 최상급, 뭐, the first와 같이 소수, the very, the only, the same, all 이런 것들이 있어. something, nothing, anything 이런 것들이 있다 했죠. 그 다음에 that을 쓸수 없는 경우 여러분들 몇 가지를 배웠냐면 이제 두 가지를 배운 거예요. 제일 먼저 무슨 용법에서 쓸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특징은 that 앞에 쉼표가 있는 건데 조심해야 될 것도 있다 그랬어요. 관계대명사 that만 앞에 쉼표가 있을 때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시 관계대명사 말고도 많죠. 지시사도 있고 저것이라든 이럴 때는 앞에 쉼표가 있어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구분해요, 선생님? 관계대명사 대신지 그거를 and it, and he 이런 걸로 바꿔 쓸수 있는 것 같은데 앞에 쉼표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까 전에 관계대명사, 아니 뭐야,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and he, and she 이런 걸로 바꾸는 걸쭉 계속 봤죠. 그런 경우에는 대시 안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뭐냐? 앞에 뭐가 있는 경우에 전치사가 있는 경우에도 관계대명사 대시를 못 쓴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선생님, 뭐, 대 앞에 전치사가 있으면 틀리겠네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대시 전치사, 아니 뭐, 관계대명사 역할만 하는 거 아니죠. 뭐, look at that house.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that이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지시사니까 그 앞에는 at이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저집좀 봐라. 이렇게 할 때는 뭐, look at that house. 선생님, 뭐, that 앞에는 전치사 있으면 안 된다든 이건 왜 되는 거예요? 얘는 관계대명사 that이 아니고 손가락질하는 that이기 때문에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I have a friend that is very kind 이런 건안 된단 말이에요. 얘를 뭐로 바꿔 쓸수 있기 때문에 대시 안 되느냐? and he로 바꿔 쓸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이와 같이 대시 안 되고 뭐로 해야 된다? who를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속적용법에 대시 안 된다. 그다음에 앞에 전치사가 있는 경우에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여기에서 뭐 at이 지금은 여기에 있으니까 지금은 상관없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원래 자리인 이 자리를 찾아가서 이렇게 되는 순간 at that my friend lives with me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얘를 뭐로 바꿔줘야 된다? 이때는 위치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설명을 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설명은 뭐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the boy is her brother. 뭐그 남자애는 그녀의 남자형제야. I talked to him. 나는 그와 대화를 나눴었어.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반복된 게 the boy랑 her brother랑 him하고 같은데 나와 대화를 나눴던 보이는 her brother이다라고 말하는 게 그 보이는 나와 대화를 나눴던 그녀의 남자 형제다 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죠. 얘가 어떤 시될 예정인데, 얘가 나와 대화를 나눴던 남자 아이 또는 나와 대화를 나눴던 그녀의 남자 형제 둘 중에 나와 대화를 나눴던 그 남자 아이가 더 어울리죠. 그러니까 총세 개가 반복되고 있지만 선행사를 뭘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더 보이로 보는 게 자연스럽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좀 이따가 뭐 쭈물딱쭈물딱 해서 선행사인 더 보이 뒤로 들어갈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 뭐 여기 될수 있는 거 많죠. 지금 목적격이니까 뭐도 되고 후도 되고 뭐 훔도 되고 후도 되고 훔도 되고 뭐 그렇다면 that도 되고 그 다음에 뭐까지도 가능합니까? 생략까지도 가능하죠.
목적격은 선택지가 많죠. 특히 목적격인데 사람,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 이런 건다 되는데 여기서 지금 뭐를 whom을 선택했네요. 이쪽 이중에서. 그래서 얘를 뭐로 바꾼 다음에 whom으로 바꾼 다음에 관계사절의 제일 앞으로 가서 완성된 문자 여기에 whom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로 들어가는 거죠. The boy whom I talked to 이거 먼저 The boy whom I talked to is her brother. 내가 대화를 나눴던 그 남자아이는 her brother다 이렇게 되는데 이 to가 이렇게 내가 대화를 나눴다 누구에게 그에게 한 덩어리 이루는 게 좋기 때문에 to가 여기를 찾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The boy to whom I talked is my her brother 이렇게도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위에 거하고 밑에 거두 문장의 차이를 보면 여기에는 to가 여기 있을 때는 뭐도 되고 whom도 되고 who도 되고 that도 되고 뭐까지도 돼 생략까지도 다 된단 말이야. 여기에 to가 있을 때는 지금 whom하고 that만 된다라고 설명해 놓은 것 같은데 who도 되고 생략도 돼. The boy I talked to is her brother. 자, 이것들이 다 됩니다. 여기는 생략까지도 돼요. 그런데 이 to가 여기 있던 to가 여기를 찾아 들어가면 이때는 뭐밖에 안 되냐? who도 안 되고 to who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이 와야 되는데 whom이 목적격이고 who는 주격이기 때문에 안 돼요. 얘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that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생략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졸려요?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하니까 졸리지. 알겠습니까? 잠깐 끄겠습니다. 여기엔 who도 되고 the boy who I talked to도 되고 the boy that I talked to도 되고 the boy I talked to 다 된단 말이야. 근데 to가 찾아 들어가면 무슨 격밖에 안 되고 목적 격밖에 안 되고 that도 안 되고 who도 안 되고 생략도 안 된단 말이야. 생략하면 왜안 돼요? 생략하면 어색하니까. The boy to I talked 이상하잖아요. 생략도 안 된다고 다 설명드렸어요. 전치사가 찾아 들어가면 원래 위치 찾아 들어가면 훔 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됐습니까? 뭐 특별히 어려운 표현은 안 보입니다. 오케이. Break up with 뭐야? Break up with Break up with 여러분 옛날에 초등학교 때 패턴 영어 할때 break up with 만나본 적 있습니다. 뭐하다 헤어지는 또 헤어지다죠. 시제 과거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rely 뭔 뜻인지 모르면 찾아오세요. 그 다음에 내가 갔던 파티는 재미있었다. 그다음에 나는 내가 태어난 파리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 여자는 내가 함께 일했던 사람이다. This is the woman 어쩌고저쩌고. 내가 돌보는 그 아기는 자고 있다. 여기 있네요. 오케이. 돌보다 세 가지 알아야 되겠네요. 돌보다 세 가지 뭐가 있었더라? 네, 돌보다 세 가지 뭐 C, T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C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L로 시작하는 것도 있었어요. T로 시작하는 건세 단어죠. C로 시작하는 거두 단어고 L로 시작하는 것도 두 단어였습니다. 네, 돌보다 이거 선생님 어떻게 뭐 찾을 줄 몰라서 못 찾겠습니다. 그래요?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찾는 방법은 사전 앱, 여러분들 스마트폰 쓰니까 스마트폰에 뭐 네이버 사전이나 네이버 들어가서 여기다 돌보다 치면 되죠. 벌써 세개 나오네. 맞습니까? 오케이. 그 중에 C로 시작하는 걸 써야 되겠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구미에서 태어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럼 난 태어났어요. I was born 구미에서 in 구미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건 갑자기 왜 얘기했을까? 맞습니까? I was born in 구미 구미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두 문장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형태의 한 문장으로 써라.
오케이. 그러니까 뭐 이거는 똑같, 원리는 똑같은데 뭐를 배웠냐? 뭐 똑같죠. 둘 각각의 문장, 뭐 순서는 뭐 제일 먼저 각 문장 모아기, 각 문장 해석하기, 두 번째 자연스럽게 몇 문장 만들기, 한 문장 만들기. 이거 왜 해? 어떤 시대의 문장이 두 문장 중에 어느 문장이 될 건지 정하기 위해서죠. 세 번째 뭐였더라? 뭐였더라? 그 나머지는 뭐 여러분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근데 지금 이건 여러분들이 문법 교재이고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뒷문장이 앞문장 꾸미러 가겠죠. 근데 그게 아닐 때도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문장을 해석하고 한 문장 만들기라는 걸 여러분들 한다 했어요. 그럼 지금 뭐 연습 문제니까 뒷문장이 앞문장 꾸미러 들어가겠죠. Look for 뭔 뜻인지 알 거고, 그 다음에 뭐 direction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알아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뭐 fall in love with이란 표현은 여러분 교과서에서도 나왔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네가 앉아 있는 그 소파는 편안해 보인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파트가 뭐고? 관계사죠. 관계사는 몇 문장을 한 문장 만드는 거기 때문에 두 문장을 한 문장 만들죠. 맞습니까? 한 문장이 어떤 시 되는 거고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두 문제면 동사가 몇번 나와요? 문제가 두 문제고 두 문장 만들어야 되니까 동사는 총몇번 등장합니까? 네번 등장하죠. 그렇죠? 오케이. 여기에 뭐 한다 하고 뭐 한다가 보여? 앉아 있다 하고 그다음에 어떠어떠해 보인다가 보이고 있죠. 각각의 이거 왜 하느냐? 동사가 총몇번 나오는데? 동사가 네번 나오는데 각각의 동사가 왜그 꼬라지인지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동사가 왜 그러한 시제와 그 다음에 형태를 띠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오케이, 난 너와 함께 놀았던 소년을 안대요. 너와 함께 놀다와 안다가 보이고 있죠. 놀다, 안다, 앉아있다, 보인다. 이런 것들이 동사가 총 4개가 보이네요.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포커스 65. 관계대명사의 생략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미 이거는 배웠던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오케이. 첫 번째, 어떤 경우 생략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죠. 목적격일 때죠. 방금 전에 배웠죠? 생략 안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렇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는데, 단, 어떨 땐 생략 안 돼요? 맞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뭐가 있었더라? 그쵸.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뭐?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었죠.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한꺼번에 생략이 가능하다. 그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다 배웠던 것이죠. 자, 제한적 용법. 그러니까 계속적 용법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적 용법. 우리가 쉼표, 관계대명사 앞에 쉼표가 있는 경우 얼마 전에 배웠죠. 그거 빼고, 제한적 용법에 쉼표가 있는 경우 빼고, 제한적 용법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일반적인 대화체에서는 당연스럽게 뭐 시켜버린다? 생략시켜버린다. 대화체에서는. 그러나 앞에 전치사가 있거나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가 없다. 그래서 the woman, whom, that, who 생략. 그러니까 선택제가 지금 앞에 사람이죠. 사람이고 무슨격이기 때문에
목적격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가장 많죠. Who도 되고, whom도 되고, that도 되고, senior도 되는 것도 네 가지가 다 되죠. You spoke to is my teacher. 그래서 네가 대화를 나눴던, 네가 얘기를 했던, 안만 길어봤자 she네요. She is my teacher 하고 있죠. You spoke to 했던 the woman은 is my teacher. 생략해버리고 어떻게 하는 게 자연스럽다? 어떻게 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The woman you spoke to is my teacher. 이렇게 해버리는 게 자연스럽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뭘 헤맨다? 해석을 막 헤맨단 말이죠. 됐습니까? Hey, the woman 그랬다. 이게 없단 말이야. 아예 안 보여. 그러면 the woman 해놓고, the woman 했으니까 뭐 동사가 나와야 될것 같은데, 갑자기 you가 막 튀어나오고 이럽니다. 아, 이거 관계대명사가 숨어 있는 거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 이제 2가 찾아온, 제자리 찾아오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 2가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된다는 거 방금 전에 배웠습니다. 찾아오면 그때는 생략할 수 없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된다, 후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됐도 안 되고, 생략도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치사가 없을 때는 되는 게 진짜 많았어. 후도 되고, 홈도 되고, 됐도 되고, 생략도 됐어. 근데 2가 제자리 찾아가니까, 아, 이때는 목적, 주격인 후도 안 되고, 됐도 안 되고, 관계되면서 대답하는 전치사 있으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생략도 다안 된다. 훔밖에 안 된다. The woman to whom you spoke is my teacher. 됐습니까? 뭐, 끊어 읽기는 똑같죠. 다만 여기서 옮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 생략할 수 있다는 거 많이 했고요. 그 이유는 뒤에 오는 녀석이 무슨 씨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어떤 씨 역할을 할수 있는데, 이 어떤 씨 역할을 할수 있는 게 종류가 뭐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지금 배운 거 얼마 전에 배웠던 무슨 구, 무슨 구, 동사구. 또 하나 더 있죠. 무슨 구. 이런 경우에 다 생략할 수 있죠. 여러분들 분사구 위주로 얼마 전에 쭉 봤는데 전치사구 셉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전치사구 생략되는 경우. 오케이. 나는 그 남자애가 마음에 들고, 그리고 그는 교실에 있다. 그럼 반복된 거, the boy 하고, he죠. 그쵸? 그럼 얘 뭐로 바꾼 다음에, who로 바꾼 다음에, 젤 앞으로 보내야 되는데, 벌써 젤 앞에 있죠? 무슨격이니까, 주격이니까. 그쵸? 북 뜯어가지고, 한 문장 되어라. 선행사인 the boy 뒤로 들어가죠. I like the boy who is in the classroom 할수 있는데, 생략 못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해서, I like the boy in the classroom.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 전, 이, in the classroom을 보고 뭐라 그런다? 전사구라고 하죠. 전사구도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뭐 분사구, ing, 분사구는 뭐 형태는 두 가지가 있겠죠. ing 형태 아니면 pp 형태인데, ing 형태일 때는 얘가 이거를 하는 경우도. 당하는 경우에 PP형 온다고 앞에서 분사의 명사 수식할 때 많이 살펴봤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생략 가능하면 동그라미, 불가능하면 S를, X를 써라. 뭐 특별히 어려운 표현은 eye disease가 뭐예요? eye disease. 모르면 다 찾아오세요. treat. treat는 뭐예요? 다루다, 처리하다, 처치하다 이런 뜻이죠. look at the water which all living things depend on. depend 무슨 뜻이에요? 막다 보호하다는 defend고요. 모르면 무슨 뜻인지 찾아오시고요. 이거 같은 말, R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있습니다. 어? 뭐 living thing이 뭐야? living thing 생명체라고 하면 되겠죠? 생명체. I know the girls were singing on the stage. Where is the hotel? Where is the hotel about which you told me? 오케이. 그다음에 그는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없다. 자, 여기에 얘들을 장문하면서
자, 여기 장문하면서 만약에 생략된 것이 있다면 관로에서 그 자기 위치에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 알죠? 이렇게 해서 써주세요. 그는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없다. 그 사서는 내가 원하던 책을 가져왔다. 그가 묵었던 집은 케빈의 집이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완성하고 생략 가능한 부분에 뭐 밑줄을 긋든 아니면 뭐 괄호를 하든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Still is, I bought them yesterday. The lady is an English teacher. I married her. The football match was exciting. Sam played in it. It is a very old monument. Marlboro. Monument 뭐예요? Marlboro 뭘까요? 찾아보세요. 다음에 그는 내가 작년에 만났던 사람이다. 내가 함께 살고 있는 나의 부모는 매우 친절하다. 얘도 마찬가지 장문하고요. 그다음에 생략 가능한 부분에 발로 하세요. 자, 지금까지 길고 길었던 뭐가 끝났다? 관계 대 명사가 끝이 났고요. 그중에 특히 what과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관계부사를 얘기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관계대명사 한번 정리하면 지금까지 배웠던 건 이런 걸 하나로 합치는 거 배웠어요. 나는 그 소녀를 안다. 그녀는 축구를 잘한다. 한 문장 합치면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두 문장이 한 문장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반복된 뭐가 있기 때문이야. 반복된 것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렇죠? 것 그러면 여러분들 뭐 명사 얘기하려나 보다. 됐습니까? 이두 문장이 한 문장이 될수 있었던 뭐 이유는 뭐였다? 반복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지금부터 배울 거는 뭐냐? 좀 다른 걸 배우게 되는데요. 관계부사 나오면 제일 쉬운 문장 뭐. 네, 그래서 문장을 우리말 뭐 끊어 읽어보면요. 누구는, 구미는 뭐다? 그 도시다. 뭐 별로 끊을 데가 없죠. 그 다음에 누구는, 나는 어디서 그 도시에서 뭐 했다? 태어났다. 자, 얘도 똑같이 뭐가 보여? 반복된 것이 보이죠? 그쵸? 뭐가 보이냐면 뭐 사실 반복된 게 여러 개가 있지만, 세 개가 반복되고 있지만, 내가 태어난 도시는 그 도시입니다. 라는 말이 어울려. 구미는 내가 태어난 도시입니다가 어울려요. 그러니까 선행사를 물어보겠다 얘랑 반복된 걸 물어보겠다 얘랑 얘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랑 똑같아 뭐가 존재해? 반복된 뭐가 있어 똑같이 반복된 것이 있죠 됐습니까? 반복된 것이 있어 똑같아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하나도 안 달라 똑같아 자 그런데 자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얘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근데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부터 얘기할게. 그래서 뒷문장에 무슨 시로서 얘가 반복된 것이 무엇으로 들어가? 어디로 들어가? 어디로 들어가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라고? 그렇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라고 늘 얘기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뭐 이거를 지금부터 배울 거니까 미리 만들어 보면 일단 구미가 그 도시에 이거 한 문장으로 만드는 것도 뭐 구미는
뭐, 그란 말을 우리말에서는 어색하니까 안 쓰지만 영어에서는 써야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만들어진 과정으로 구미가 바로 그 도시, 구미 is the city. 그 다음에 예문 문장이라 누가 아이가 무슨 시제 과거 시제 born 했죠 어디에서 in the city에 내가 그 도시에 태어났어 그럼 똑같아 과정은 못 찾기 아 일단 뭐 위에 만들었으니까 네가 꾸미로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겠다 꾸미로 받는 녀석은 누가 자연스럽겠다 the city가 자연스럽겠다 그럼 못 찾기 반복된 거 찾죠 그쵸 얘를 뭐로 바꾸면 돼 이제 뭐로 바꾸면 돼요? 왜요? 왜요로 바꿉니까? 위치로 바꿔야지 반복된 것인데 그쵸? 위치로 바꾸고 여기 얘 있으면 안 되죠? 얘가 이리로 가겠죠? 그쵸? 그런데 방금 전에 배웠던 게 뭐가 있냐면 얘는 뭘 따라가는 게 자연스럽다 얘 여기 가도 된다라고 배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면 드디어 뭐 인이 여기 있든 아니면 저 뒤에 있든 상관없이 어쨌든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선행사인 CTD로 들어가면 이 문장이 된 거죠. 구미는 내가 태어났던 도시다. 됐습니까? 그런데 자, 이 위치 속에 뭐가 들어있고 더 시티가 들어있고 인더 시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인더 시티는 인 위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웨어에 대한 대답이니까 인 위치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다? 웨어로 바꿔 쓸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게 관계부서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끊어읽기를 열심히 했고, 아, 그동안 내 의도대로, 아,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물을래? 했으면 이것도 별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모더 시티? 인더 시티. 모더 플레이스? 모더 데이? 온더 데이. 모더 이어? 모더 이어? In the year 그러잖아요 맞죠? 그렇죠? 뭐더 리즌? For the reason 뭐더 웨이? In the way 그런 식으로 가고요 그런 식으로 In the way 그런 이유 때문에 For the reason 그날에 On the day 그 해에 In the year 됐습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이거를 배우고 나면 뭐 이해는 하겠어. 그래, 잘 돼.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뭐 선생님이 그동안 수업한 대로 잘 따라왔으면 문제는 뭐냐? 자, 구미는 내가 태어났던 도시입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지하게 많아졌어. 자, 이것도 되죠? 조금 방금 봤던 뭐도 되느냐? 얘를 뭐도 바꿔 쓰는 것도 돼. 뭐더 시티니까. 인더 시티니까 얘가 뭘 해도 돼. 인 위치 해도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아이고요. 이게 되면 또 뭐도 된다고 방금 배웠어. 이것도 된다고 배웠죠. 구미더 시티 위치 아이 워즈 born in. 이것도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도 되죠. 아, 이거를 복사 붙여넣지 말고, 이거를 복사 붙여넣어. 오케이. 조금 뭐 깔끔하게, 하나도 별 차이 없지만. 그럼 얘가 되면 뭐도 되겠어? 얘도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이 몇 가지가 가능해졌어? 그쵸? 사실은 좀더 배우게 되면 뭐도 되냐 하면은, 이것도 되고요. 이것도 되고요. Come to the city I was born. 이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 있죠? 얘 이거 무슨 격이었어? 목적격이죠. 그럼 뭐도 되겠어? 얘도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표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어. 이게 다 똑같은 말 하는 거야. 이게 전부 다 꿈이 내가 태어난. Come to the city where I was born. Come to the city in which I was born. Come to the city which I was born in. Come is the city that I was born in. Come is the city I was born. Come is the city which I was born in. 이게 다 똑같은 뜻이야. 됐습니까? 자, 그런데 얍삽하게 하는 첫 번째 방법. 이제부터 틀리는 겁니다. 이제부터 틀리게 되는 거.
여기에다가 이걸 써놔.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단 말이야. 왜? 왜? 여기에 in이 있으면 where가 얘기하죠. 내 안에 너 있다,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얘는 있으면 니가 쓰. 어? 어? 아, 이거. 이거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두 번째 안 되는 거. 일단 얘를 해놓고.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한 이유는 뭔가 거의 똑같은데 조금 다른 걸 얘기하려고 그러겠죠. 얘를 뭐로 쓰면 안 된다고 얼마 전에 배웠어? 이거 안 된다고 배웠죠. 왜? 관계대명사 that은 앞에 전치사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런 것은 뭐 그런대로 찾아내요. 이런 거 어디서 찾아내는데 여러분 제일 못 찾아내는 거. 이거는 왜안 될까? 구미더 시티 위치 아이 워즈 born 왜안 될까? 이렇게 하면 야 얘를 집어넣어봐 더 시티를 안만 길어봤자 뭔데? 이신데 이시 여기 어디로 갈 어디 들어갈래? 응? 들어갈 데가 없어. It I was born이야? I it was born이야? I was it born이야? I was born it이야? 다안 되잖아요. 자, 더 시티라는 선행사가 들어가고 싶으면 꼭 뭐가 있어줘야 돼? in이 있어줘야지 꼭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또안 돼, 이것도. 됐습니까? 그 다음에 Come is the city that I was born. 아, 참. 아, 씨. 이것도 되네. 그쵸? 무슨 격이었어, that? 목적 격이었죠? 됐습니까? 되는 문장 하나 더 써야 되겠네. 되는 것도 많다. 관계대명사는 이해하는 게내 생각에 때는 복습, 여러분 열심히 복습하면 이해하는 건 그렇게 안 어려워. 그렇습니까? 근데 틀리는 이유가 어때? 아주 사소하죠. 내 안에 인이 있는데 인이 있어서 틀리고, 인이 또 와서 틀리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새롭게 배운 거고, 관계대명사 대신 앞에 전사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그렇다면 없애버릴까? 없애버려도 안 되죠. 아, 관계대명사 목적격이지만 앞에 전치사가 있는 경우에 목적격으로 생략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이게 틀린 문장이네. 그 다음에 얘는 맞았는데 근데 인이 없어지면 왜안 된다? 더 시티가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자리가 없어져 버렸어. 받아줄 손이 없어져 버렸어. 됐습니까? 인이 있어줘야 된단 말이죠. 얘는 되는데 그럼 목적격이니까 생략도 되고. 됐습니까? 그럼 이건 좀 이따 배우게 될 내용이고 관계대명사 뭐 관계 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생뭐 특별한 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 때 생략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아 여기 있네. 생략한 거 여기 있네요. 됐습니까? 똑같은 거 있네요. 생략할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이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말로 이렇게 해놨어. 아, 말로 써놓으니까 막 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관계부사는 지금부터 얘기할, 자, 부사, 관계부사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 뭐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라고? When, where, how, why. 그래서 관계부사의 종류도 when, where, how, why고. 여기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뭐냐?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후도 마찬가지였죠. 후나 위치나 이런 것들, what도 배웠죠. 후나 위치, what도 관계사인지 의문사인지 구분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는 문제를 여러분이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랬죠. 얘도 마찬가지, when, where, how, why가 의문사일 수도 있지만 지금 배우는 뭐일 수도 있다? 관계부사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관계부사는 뭐가 있는데 when과 where와 how, why가 있는데 when하고 where를 먼저 배우겠답니다. when, where, how, why가 있는데 선행사를 수식하는 절을 이끌며 이 말이 선생님이 맨날 수업할 때이 덩어리 앞에 여기에 when where 제일 앞에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합니다 자리에 when where와 how why가 있다란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끌며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란 얘기가
접속사, 뭐, 이거 엔드의 역할을 한단 말이야. 엔드. 쉽게, 엔드 버프 이런 거 있지만, 엔드와, 그 다음에, 여기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는 이 말이 어려운데, 자, 관계사 앞에는 늘 뭐가 있는데, 선행사가 있는데, 선행사가 걍 들어간다, 달고 들어간다? 걍 들어갈 수 있다, 달고 들어가야 된다? 달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뭐를? 전치사를 달고 들어가야만 한다라는 얘기인 거야, 이게. I was born 구미야. I was born in 구미야. I was born the city가 아니라 I was born in the city 하잖아요. 그 말을, 자,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는 말은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못 알아듣고요. 두 문장으로 분리할 때를 얘기하는 거야.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선행사가 뒷문장 속으로 늘 들어갔죠? 선행사가 어디 속으로 되돌아갈 때? 이 속으로, 뭐할 때? 속으로 되돌아갈 때, 뭘 달고 들어가야 된다? 전치사를 달고 들어가야만 한다. 됐습니까? I meet you the day야. I met you the day야. I met you on the day야. I met you. 난 너를 만났다 그래 놓고. 무엇 만났어? 언제 만났어? 그래서 on the day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치사를 달고 들어가야만 한다. 한다라는 말을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라는 어려운 말로 해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그러니까 바꿔 쓸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 배웠던 거. 됐습니까? 그래서 그래놓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설명을 해놨어. 왜는 뭐 선행사가 the time, the day, the month, the year. 물론 맞습니다. 얘들이 모더 타임이니까. 모더 타임이 되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at the time이 되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됐습니까? 예, 모더 데이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뒷문장 속으로 들어갈 때 on the day 할수 있으니까. 모더 먼스 in the month 하죠. in July지 on July냐? in을 달고 들어갈 수 있고 on을 달고 들어갈 수 있고 at을 달고 들어갈 수 있고 모더 year 뒷문장으로 들어갈 때 in the year 할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설명대로 공부하면 선행사가 이거면 무조건 관계부사 when을 써야만 될것 같이 설명해 놨기 때문에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전치사를 달고 들어가야 할 때는 when을 써야 된단 말이야. 뭐안 달고 들어갈 때가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Okay, I remember the day. The day was terrible. 그니까 나는 그날을 기억하는데, 그쵸? 그날이 어땠다? 끔찍했대죠. 그쵸? 뭐 얘가 꾸미로 들어가자. 그쵸? 그럼 반복된 건 today, today. 얘를 today니까 which로 바꿔 쓰겠죠? 꾸미로 들어가겠죠? today 뒤로 들어가요. I remember the day which was terrible. 나는 끔찍했던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대로 하면 앞에 today니까 당연히 뭐 돼야 된다? when 돼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단 말이야, 이거. 그게 아니란 말. 달고 들어갈 때 when으로 바꿔 쓸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뭐 달고 들어가는 경우 뭐 I remember the day 나는 그날을 기억하고 나는 너한테서 그날 선물을 받았대죠. 그렇죠? 뭐 뒷문장 끊어 읽고 내가 got 했는데 what을, a present를, from whom, from you, when, on the day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문장 합치면 나는 너한테 선물 받았던 그날을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today 하고 today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when에 대한 대답이네. 그래서 얘를 뭐로 바꿔 쓰든지 on which로 바꿔 쓰든지 뭐로 바꿔 쓰든지 when으로 바꿨든지.
꾸미러 갈 건데 네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네. 일로 가야지, 얘야. 도대히 꾸미러 갈 준비 됐네. 그래서 I remember the day when I got a present from you.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걸 배운 거예요. 알겠습니까? 관계 부사를 써야 될 때는 언제? 자, 늘 신경 써야 되는 게 뭐야? 선행사야, 선행사. 선행사가 걍 들어가, 달고 들어가. I got a present from you the day야. I got a present from you on the day야. On the day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뭘못 쓴다? 아이고,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뭐를 쓰면 안 된다? 위치를 쓰면 안 된다. 위치 쓰고 싶어? 그래. 그럼 여기다 뭐 써? 오늘 쓰라고. 아니면 여기다가 오늘 쓰든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끝내기 열심히 했으면 이해가 잘될 겁니다. 이런 거 하려고 여러분들 좀, 저는 다 계획이 있었어요. 됐습니까? 끊어야지 왜 시킨 거냐? 이런 거할때잘 이해하라고 시킨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예문을 빨리 보는 게 좋습니다. 그쵸? I can't forget the day we met on the day 하고 있죠. 나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고 그랬고. 우리가 그날 만났대죠. 그쵸? 그러면 나는 어떤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만났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죠. 그럼 반복된 거, the day. 그럼 얘를 뭐로 바꿔 쓰든지. 명사니까 얘를 뭐로 바꿔 쓰든지, which로 바꿔 쓰든지, 또는 on which를 뭐로 바꿔 쓰든지, when으로 바꿔 쓰든지. 됐습니까? 그래서 뭐 꾸미로 들어가는 거죠. I can't forget the day when we met. 또는 I can't forget the day on which we met. 그럼 이것도 되고 또 뭐도 돼? 내가 여기 가도 되고, 여기 가면 드디어 얘 대신에 뭘 써도 되고, that을 써도 되고, 어차피 무슨 격이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목적격이니까, 생략도 되고. 됐습니까? I can't, 그러니까 가능한 버전이 되게 많다면, I can't forget the day which we met on. I can't forget the day that we met on. I can't forget the day we met on. 됐습니까? 그럼 일단 이제 관계부사의 생략까지 배우면, I can't forget the day we met.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밑에 여기에 비교해서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여기 있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바꿀 수 있는데 이때 that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죠. 됐습니까? 아이고, 그동안 선행사 구분 신경 쓸 필요 없이 뭐 써서 표현했는데 that 쓸수 있어서 표현했는데 드디어 쓸수 없는 경우 몇 가지 배웠어요? 두 가지 배운 거죠. 계속적 경법일 때와 앞에 전치사가 있을 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마치 선행사가 더 플레이스나 더 하우스나 더 시티일 때 무조건 웨어를 써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얘가 어디 속으로 두 문장으로 분리할 때, 어디 속으로 되돌아갈 때, 어떤 시의 덩어리, 관계사절 속으로 되돌아갈 때, 달고 들어갈 때 웨어를 써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모더 플레이스, 모더 플레이스, at the place, in the place, 모더 하우스, In the house, 모더 시티, in the city. 달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얘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at's the house. 저게 뭐집 소개하는 거죠. 멀리 있는 집을 가리키면서 저게 그 집이다. I grew up in the house. 끊어있게 하면 누가 뭐 했냐면 I가 grew up 한 거죠. 내가 성장한 거죠. 그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서? 그 집에서 이러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저것은 내가 자랐던 집이다. 만들면 되는 거죠. 내가 성장했던 집이다. 그러면 우리가 관계 부사를 안 배웠다면 얘랑 얘가 반복되니까 얘를 뭐로 바꾸고 위치로 바꾸고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일로 가야지. 이렇게 한다고 배웠죠. 근데 얘를 in which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 where로 바꿔 쓸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아, that's the house where I grew up. 이때는 in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웨어가 여기 인이 있으면, 또는 여기 앞에 인이 있으면, 이거 너무 티나니까, 뭐 어쨌든. 어디든 인이 있으면 웨어가, 야 이놈 새끼야, 내가 너 잡아먹었는데 왜 있어? 됐습니까? 근데 거꾸로 위치면, 그러면 여기 얘가 없어. 얘가 없는 상태로, 자, 얘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왜 많이 틀린, 이게 지금 인이 없는데 왜 틀린 문장인지 잘 구분을 못하느냐. 첫 번째 이유, 우리말에 전치사가 있다 없다. 전치사가 없죠. 그쵸? 두 번째 이유, 뭐만 의존해서 공부하는 애들, 뭐만 가지고 공부하는 애들, 해석만 가지고, 해석에만 의존해서 문법을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 자, 영어와 우리말은
또 동일한 언어가 아닙니다. 뿌리부터 달라요. 우리 걔들은 로마 뭐 라틴어 어족이고요. 우리는 아예 우랄 알타이 어족이고 뿌리가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1대1로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공부해서 틀릴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에는 전치사가 없고 해석만 가지고 공부하는 애들이 얘가 왜 틀린 줄 모르냐. 자, I grew up이 내가 성장했다죠. 그러면 얘가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대명사는 뭐 내가 성장했다인데 얘 때문에 성장했던 되면 되겠네. 그러면 저게 그 집이다. 누가 뭐 했던? 내가 성장했던. 틀린 데가 없어 보인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증명하냐? 꼭뭐 해봐라. 그렇죠. 두 문장 나눠보란 말이야. 나눠보면 that's the house, 저게 그 집이다 해놓고 I grew up the house야, I grew up in the house야. 그러니까 어? 이 인 어디 갔어? 하면서 여러분들 뭐할줄 알아야 된다?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러분, 제가 아는 여러분들은 뭐 그동안 서술형 문제 같은 것들 하면서 뭐 I grew up the house 하는 친구는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I grew up 뭐 하다못해 뭐 at the house 틀리겠지만 뭐 at the house라도 하든지 하죠. 알겠습니까? 여기 전치사가 꼭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 두 문장으로 꼭 분리해서 달고 들어가는지 걍 들어가는지라고 앞으로 할 거야. 달고 들어가야 된다면 관계 부사를 써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뭐 모차르트네요. 그렇죠, 모차르트 아는 사람이죠. 그다음에 뭐 원래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 그다음에 unable은 뭐의 반대말입니까? unable은 able의 반대말이고, be able to는 뭐로 바꿔 쓸수 있었는데, be able to는 뭐로 바꿔 쓸수 있었는데, can이나 could로 바꿔 쓸수 있었는데, be unable to니까 can't나 couldn't겠죠. 됐습니까? 그다음 나는 다리가 부러졌던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 이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누가 뭐 한다? 나는 그날을 기억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누가 뭐 했답니까? 나는 그날을 기억한다. 더하기 누가 뭐 했다? 나의 다리가 부러졌다. 무엇 부러졌어? 언제 부러졌어? 언제 부러졌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우리가 갔던 카페를 기억하니? 만약에 이거 보니까 만약에 너는 우리가 방문했던 카페를 기억하니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한국 방문하다? 저기 거래요. 전차 필요해? 필요 없어. 그렇죠. 만약에 얘가 너는 우리가 전에 방문했던 카페를 기억하니? 자, 여기 추가 문제. 너는 우리가 방문했던 카페를 기억하니?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갔던 카페나 방문했던 카페나 어차피 얘기하고 싶은 건 똑같죠? 알겠습니까? 네, 우리가 방문했던 카페를 기억하니도 한번 작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다음 기차가 출발할 시간은 아닌데요. 다음 두 문장을 관계부사를 이용해서 오케이. 머더 데이 보여요? 1번 문제. 머더 데이 보여요? 2번 문제 머더 플레이스 보여요? 3번 문제 머더 데이 온더 데이 또 보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여기가 나의 아버지께서 일하는 사무실이다. 자, 여기를 뭐 히어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이거 소개하는 거죠?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소개하는 표현할 때 그렇죠. 여기가 나의 아버지가 일하는 사무실이라 할때 here 뭐 is 뭐 이러면 안 돼. 그렇습니까? This is 이렇게 시작해야죠. 그다음에 겨울은 산이 눈으로 덮이는 계절이다.
마운트니 커버를 하는 거야? 마운트니 커버를 당하는 거야? 커버를 당해요. 그 다음에 지금 배우고 있는 게뭐 관계대명사든 관계사든 어쨌든 몇 문장이 몇 문장 되는 거니까 몇 문장이 몇 문장 되는 거니까 두 문장이 한 문장 되는 거니까 문제 두 개면 동사 몇 개? 문제가 두 개면 동사 몇 개? 네 개죠. 각각 그 동사의 꼬라지가 왜그 꼬라지가 돼야 되는지 그 동사의 꼬라지가 왜그 꼬라지인지 신경 쓰면서 작문하세요. 그다음에 관계부사 why 하고 how, what the reason, What do what the way, in the way 됐습니까? 자, 그래서 선행사가 the reason일 때 why를 쓸 수도 있다. 뭘 달고 들어갈 때? 뭐를 달고 들어갈 때? for를 달고 들어갈 때는 which나 that이나 이런 게안 되고, 됐습니까? which, that 안 되고 뭘 써야 된다? which, that 대신에 why를 써야 된다. 뒷문장으로 끊어있게 했을 때 여기에 앞에 선행사 뭐가 있을 거다? the reason이 있을 거야. 근데 the reason이 그냥 들어갈 자리가 있으면 암만 길어봤자 it 해가지고 it으로 그냥 들어가면 why 쓰면 안 됩니다. 근데 뭐더 reason 해야 될 경우에 for the reason 해야 될 경우에 for the reason을 해야 될 경우에는 여기에 which나 that이 안 되고 뭘 써야 된다? why를 써야 된다라는 설명이에요. 됐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로 든 거에 뭐더 reason이 보여? for the reason이 보이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예문 보겠습니다. He didn't say the reason. 그가 그 이유를 얘기 안 했답니다. He was late for the reason. 그가 뭐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뭐 했다? 지각했다 이거죠. 그러면 그는 어떤 reason을 뭐 하지 않는 거야? 어떤 reason을? He was late 했던 reason을 그가 지각했던 이유를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관계부사 안 배우고 관계대명사 배웠다면 반복된 거더 리즌하고 더 리즌일 거고 더 리즌 뭐로 바꾸겠어요? 위치로 바꾸면 되겠죠?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대수는 안 되죠. 그러면 위치를 일로 보내도 되는데 근데 for which 대신에 for which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 why로 바꿔 쓸수 있다. for which를 why로 바꿔서 he didn't say the reason why he was late. 하지만 for가 나타났을 때 for가 여기 있어도 되고 또는 여기 있어도 된다 했죠. 여기 있으면 드디어 얘는 변신할 권리를 얻게 됐죠. for가 여기 가면 얘는 뭐로 변신해도 된다고 그랬어? that으로 바꿔도 된다 했죠. 하지만 여기 있을 때는 안 된다 그랬죠. He didn't say the reason that he was late for. He didn't say the reason he was late for. 복잡하니까 생략도 되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how는 어쩌고 저쩌고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얘는 좀 달라. how만 뭐가 좀 달라. how만 뭐가 좀 다른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쉬울 것 같아. 이 세상에 the way how는 없어요. 일단 뭐는 없다고. the way how는 있을 수가 없어. 됐습니까? the way how가 나오면 왼쪽에다 총을 쏘든지 오른쪽에다 총을 쏘든지 둘다 쏘는 건안 되고요. 둘중한 놈을 없애야 돼. 됐습니까? The way how는 없다 그랬어. The way how는 없어. The way만 쓰든지 아니면 how만 쓰든지 해야 된다는 설명이 이거. 됐습니까? 단 the way와 how를 함께 쓸수 없으므로 둘중 하나를 생략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냥 쉽게 뭐 The way how는 없다고요. 됐습니까? 이 세상에 뭐는 없다고? The way, how는 없어. 됐습니까? The way, how는 없습니다. 오케이, way가 방법이란 뜻이죠. 일단 예문으로 들었는 거 보겠습니다. Tell me the way. She solved the problem in the way. 그래서 tell me the way. 나한테 방법 좀 말해달라고 그러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she가 뭐 했습니까? Solved도 했죠. 무엇을? The problem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어떻게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런 식으로. 그녀가 그 문제를, 프라블럼을 그런 식으로 풀었어. 그러면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을 얘기해달란 말이야? 그녀가 더 프라블럼을 뭐 했던? 솔브드 했던? 더 웨이를 좀 얘기해달라가 되겠죠. 그러면 반복된 거더 웨이, 더 웨이니까 더 웨이를 뭐로 바꾸든지, 위치로 바꾸든지, 아니면 인더 웨이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하우에 대한 대답이니까 하우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how로 바꿨어. 그러면 이렇게 와서 tell me the way how she solved the problem 하면 절대로 안 된다. The way how는 없으니까. 됐습니까? 대신에 뭐는 된다고 보이고 있어? The way in which, the way how는 없다고 그랬지. The way in which는 없다는 얘기 안 했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in이 여기 있어도 되고 어디 가도 돼. 여기 가서 Tell me the way which she solved the problem in 해도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The way how는 없다 그랬어요. The way how는 없다. 자,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이 문법들을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아.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음 중 틀, 뭐, 모의고사,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모의고사 풀이를 선생님이 뭐, 자세하게 해주실 선생님도 있고, 뭐, 시간 없으면 안 해주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뭐, 학교 선생님이 설명한다 치자. 그러면 뭐, 다음, 뭐, 문제에서 뭐, 다음 중 틀린 것을 찾아라 했는데,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뭐, 3번이 틀렸는데, 3번이 왜 틀렸냐면, the way how가 돼 있어서 틀렸어.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지금처럼 뭐 관계부사 how는 선행사 the way를 쓰지 않거나 또는 뭐 the way를 쓰고 how를 생략한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사람 없어. 그냥 여러분들이 언제 다 배웠다 생각하고 중학교 때다 배웠다 생각, 야 이거 the way how는 안 되는 거 알지? 이러면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we discussed 어쩌고저쩌고. 디스커스가 뭐죠? 여러분들 교과서 할때 뭐, 그거 할, 그 벽, 뭐야, 벽화 그리기 할때 벽화 나오는 단어 할때 디스커스란 단어 나왔는데요? 뭔 뜻이었더라? 물론 찾아봐야지 뭐. 임프루브는 뭔 뜻이죠? 그건 프루브고요. 어떻게 요만큼씩 맨날 비교하니? 프로덕트는 그 모르는 단어가 많아. 이거 전부 다 중3이면 알아야 된다는데. 예, 잘하고 있죠? 클래스 카드 내일 1시 알죠? 그다음 뭐 기브업은 알 거고. There was the way, 뭐, 어쩌고저쩌고, Prince Charles, 뭐, 찰스 왕자죠. Got married, 결혼했다고요. Explain, 뭐 하다죠. 오케이, 그럼 기대하다는 뭔데? Escape는? 관측하다는 observe고요. Prison은 뭐예요? 앱센트 반대말 많이 했죠. 뭐였더라? P로 시작했는데. 그러면 프레젠트 선물이니까 이건 안 선물인가? 뭐 프레젠트에 여러 가지 뜻 많이 했습니다. 말하고 딸도록 했어. 그래서 be present at 하고 be absent. 뭐 나온 김에 또 하자. Be present at 하고 뭐하고 반대말이었는데 be absent from 하고 반대말이었는데 be present at은 뭐하고 같은 뜻이고. A로 시작했는데 하나 더 가르쳐줄까? T로 시작했는데 AT로 시작했는데
아, 너만큼 양궁이면 넌 계속해서 뭐 9점짜리였어. 아, 9점도 아니야. 8점, 7점 계속 쏘고 있네요. 10점 맞춰 쏘는 일이 왜 이렇게 없어? 물으면 찾아오세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였더라? M으로 시작했는데. 민, 의미하다야, 이게? 미스나 스킵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 미스가 여러 가지 뜻이 있다, 프레젠트가 여러 가지 뜻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한번, 여기 나머지 비어있는 것도 좀 채워주세요. 그 다음에, 뭐, 그리고 있잖아. 혹시 여기에 이 녀석 있죠? 여기에 들어갈 이 녀석하고 같이 얘기했는 게몇개더 있어. 얘랑 같이 얘기했는 게 뭐가 있냐면은, 뭐, 디스커스도 있었고, 디스커스도 얘랑 같이 얘기했고, 엔터도 얘랑 같이 얘기했고, 비짓도 얘랑 같이 얘기했고, 브릿지도 얘랑 같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뭐또 뭐가 있을까? 뭐 메리도 얘랑 같이 얘기했고. 여기 들어가 이 녀석하고 메리하고 리치하고 비지하고 디스커스하고 엔터하고 같이 얘기했잖아. 비지? 비지? 이제 방아쇠를 조금 하면 여러분이 마무리를 탕 쏴줘야죠. 비지? 비지? 코리아 엔터 디스커스 더 프라블럼. 그렇잖아. 메리, 미. 리치, 구미. 뭐할때 했더라? 이 뒤에 뭐 쓰면 안 되는 거할때얘 같이 했죠. 뭐 쓰면 안 되는 거? 전치사 쓰면 안 되는 거. 이걸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라 그러냐?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전치사 쓰면, 쓰고 싶은데 쓰면 안 되는 뒤에 그냥 바로 목적어 가질 수 있는 애들. 그렇잖아. 디스커스가 뭔 뜻이었더라? 아직도 모르겠어요? 토론하다, 토론하다. 논의하다, 토론하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중3에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고1이 되면, 몇월 달에 모의고사를 치냐면 3월 달에 모의고사를 치죠. 내가 굳이 또뭐 3월 달 모의고사 보여주면서 야 니들 지금 단어 수준이 이 정도인데 1년 뒤에 이 모의고사 잘칠수 있겠니? 이런 거 자꾸 얘기해야 되나요? 단어 공부 게을리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영영풀이를 하는 겁니다. 너무 뭐 어렵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원래 알고 있어야 될 단어들이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학년에. 나는 그거 어떻게 집에 갔는지 모르고요. 네가 영어를 배운 방법을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니? 나는 그가 숙제를 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 자, 이거 한글로 써 있는 거두 문장으로 나눠 볼게요. 나는 그가 어떻게 집에 가는지 모른다. 됐습니까? 나는 뭐를 모르는 거야?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렇죠? 나는 방법을 모른다. 더하기 그는 그 방법으로 집에 들어갔다. 자, 이거 어떻게 지우세요? 왜 지우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뭐야, 사과에 뭐가 나온다 했냐면은, 사과에 간접의문문 배운다 했어. 그래서 나는 그가, 그 집에 들어갔던 방법을 모른다 이렇게 하세요. 그가 그 집에 갔던 방법을 모른다. 나는 그가 그 집에 들어갔던 방법을 모른다. 물론 이렇게 해서 나는 그가 어떻게 집에 들어갔는지 모른다 해도 의미는 통하지만 지금 우리가 의문사 배우는 거야? 아니면 또 의간접의문 배우는 거야? 관계사 배우는 거야? 관계사 배우고 있죠. 됐습니까? 나는 그래서 그가 집에 들어갔던 방법을 모른다.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나는 그 방법을 모른다. 더하기 그는 그 방법으로 집에 들어갔다. 어떻게 들어갔다고? 그 방법으로 들어갔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얘는 제대로 해석했네요. 네가 영어를 배웠던 방법을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니? 이러고 있어. 어떤 방법? 어떤 방법? 네가 영어를 배웠던. 그러니까 그다음 나는 그가 숙제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궁금하다. 그러니까 나는 그가 숙제를 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 해도 되고 나는 그가 숙제를 왜안 했는지 궁금하다 해도 의미는 통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가 왜 숙제를 안 했는지 궁금하다로 해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궁금하다고? 어떤 이유? 그가 숙제를 하지 않았던 이유. 됐습니까? 그럼 there were some reasons. I missed the exam for some reasons. 그리워하다는 뜻이겠죠, 이거? 그렇죠. 난 시험이 그립죠. 미스가 여러 가지 뜻이 있고 그리워하다라는 뜻 말고 뭐도 있어요? 예? 네? 그렇지. 실수하다는 뜻도 있고 또? 놓치다, 빼먹다. 스킵. I don't know why he operated the machine in the way. Operate 이거는 여러분들 했지 않나? 공부할 때 안나? 오늘 찾아오시고요. The horror film was the reason I couldn't sleep for the reason. 뭐더 리즌이 보이냐면 포더 리즌 보이고 뭐더 웨이 인더 웨이가 보이고 있죠. 물론 뭐 1번은 포더 리즌은 아니지만 거의 똑같은 거죠. 허러 무비는 프라이튼드 아 허러 필름은 프라이튼드 필름이야. 프라이트닝 필름이야. 그렇죠. 영화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죠. 어우 진짜 뭐 거꾸로 말하기 대회 아니야 너? 네가 우승하겠다 거꾸로 말하기 대회 하면 그것이 그가 길을 건넜던 이유다. 난 그는 그녀가 여기 온 방법이 궁금했다. 이유가 궁금하고 방법이 궁금하네요.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만 뭐를 하나 좀. 여기에 여러분들 이걸 배우고 나서 꼭 해야 될 것들 조금만 얘기 좀 드리면요. 오케이, 그래서 웨어들이 쭉 보이네, 그쵸? 오케이, This is the place where I was born. 이거 둘중 뭐예요? 관계사야, 의문사야? 당연히 끊을게 하면 이렇게 하겠죠? 그럼 뭐란 얘기야? 그렇죠. 이건 내가 태어났던 장소다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관계사야, 의문사야? 의문사죠. 어디 사니 하고 있죠. I don't know where she got the information. 오케이, 관계사야, 의문사야? 뭐 이거 두개 되게 비슷해 보이죠? I don't know where she got the information. I know where she got the information. 예, 의문사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의 해석은 어떻게 된다? 나는 모르겠는데. 뭘 모르겠다는 얘기고 그녀가 어디에서 그 정보를 얻었는지 모르겠다죠. 그럼 이제 내가 그다음 무슨 얘기 하겠어? 두 문장으로 분리하란 얘기 하겠죠.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어떻게 된다? I don't know 더하기 중1이냐? 이 안에 did 들어있는 거 꺼냈으면 되죠. Where did she get the information? 합친 거죠. 어디에서 정보를 얻었니? 합치는 거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그렇다면 뭐겠다? 관계사다, 의문사다. 얘는 관계사가 되는 거죠. 자, 똑같은 where she got the information인데, 여기에는
여기에 이 정보를 이 사람이 아이가 여기 주어가 아이니까 아이가 아는 정보야 모르는 정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궁금한 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얻었는지 모르겠다고. 얘는 뭐가 생략된 거냐면 좀 지금 이제 곧 하게 될 건데 생략이라는 파트에서 배우게 될 건데 얘는 뭐가 생략된 거다? The place 또는 뭐 the source. 소스가 뭐예요? 정보의 소스, 출처죠, 출처. I know the source where she got the information. 나는 출처를 알고 있다. 누가 뭐 했던 그녀가 정보를 얻었던 출처를 알고 있다. 그곳을 알고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관계대명사란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is where we used to play. 뭔 얘기하는, 자, 이거 반갑네. 반갑죠? 왜 반가워요? 게스트 오드 그렇지, 잘 간다. 그래서 뭐? 뭐? 옛날엔 그래서 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렇죠. 조동사 할때 배웠죠? 이번 학기에 나올 거라 그랬죠? 오케이, 그럼 we, 뭐, 딴거다 치우고 we used to play 하면 우리가 놀곤 했었는데 지금은 놀지 않는다 이런 얘기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this is where we used to play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 뭐또 this is 이러니까 뭐 소개하고 있네. 그래서 이곳은 우리가 놀았었던 장소다. 그래서 얘또 뭐예요? 얘또 관계사고. 여기에 별로 안 중요한 뭐가 생겼다? The place가 생겼대요. This is the place where we used to play. 맞습니까? 그 다음에 That's where you are mistaken. That's where you are mistaken. 또뭐 어디 지적질 하면서 얘기하는 거네. 그쵸? 오케이. 다른 거다 치우고 You are mistaken. 너는 뭐 했다? 그러면 That's where you are mistaken의 뜻은 뭐고? 바로 저 부분이 네가 실수했던 부분이다. 뭐예요? 얘는 또 관계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That's the point라든지 That's the place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지점이야. 어떤 지점? 네가 실수했었던 plane, place, point 생략했어요. 그 다음에 The park is near where I walk 하고 있네요. 뭐 공원이고 뭐 near가 보이고 I walk인데 where가 있어. 그럼 이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그 공원이 어떻답니까? 그 공원이 어떻대요? 오케이, 어디 가까이 있대요? 그래서 얘는 관계사야, 의문사야? 관계사란 말이죠. 됐습니까? 여기 또 뭐가 생겼했어? Near the place. 생겼했죠. The park is near the place where I work. 내가 일하는 place. The place where I work. 그 다음에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이거는 속담인데요. 여기에 will이 이게 붙었네. 그렇죠? 그럼 이 will이 무슨 뜻이죠? will이란 뜻이죠. 뭐뭐 할 것이다가 아니고. I will help you 하면 난너 도와줄게 이 말인데 내가 너 도와주려면 뭐가 있어야지 도와준다 그랬어. 그래서 will이 명사로 쓰이면 의지예요. 그럼 where 없다 치고 there is a will 하면 there is 어디서 많이 봤는데 there is a will 하면 뭔 뜻이에요? There is a car 하면 뭐예요? 그거니까 there is a will 하면 뭐예요? 의지가 있다겠죠? 그럼 뭐왜 없다? 의지가 있다? 뭐가 있다? There is a way. 뭐가 있다? 방법이 있다. 이러고 있네요. 의지가 있다. 방법이 있다. 했는데 where가 붙었어. 그러면 뭔 뜻일까? 의지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방법 있다. 이거 속담은 우리말 속담 뭐예요? 뭐 있는데 뭐 있다.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대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런 말 하죠. 어떤 상황에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럽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중3이면. 왜냐하면 국어가 이제 이런 거 국어 있죠, 국어. 국어가 이런 게뭐 어떨 때 쓰이는지를 아는 학생들이 지금 국어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학교 시험 문제? 네. 중학교 때 국어가 뭐가 어려워? 어? 글만 읽을 줄 알면 점수 나오던데. 그래요? 어려워요? 네. 알겠습니다. 고등학교 국어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어쨌든, 이런 뜻이 뭐 어떨 때 쓰이는 말인지 이런 것들, 뭐 쉬운 예로, 선생님이 가끔씩 예로 드는 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거 속담이잖아. 뭐 어떨 때 쓰는 거야, 이거. 쉬운 일이라도 협동하면 협동의 중요성을 하는 거고. 그럼 바람 많은 나무, 바람, 아니 뭐야,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 이거 어떨 때 쓰는 거야?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더니 어떻구나 뭐 이러잖아. 처음 들어봐요? 뭐한 만큼 그 뭐. 자식이 많으면 누군가 하나는 꼭 속을 썩인다 이런 거죠. 자식이 많으면 그 중에 한몇 놈은 속 썩이는 놈이 있다 이런 상황에 쓰는 거죠. 그쵸? 이거 알아야 돼. 뭔 소리야? 이게 뭐야? 뱃짓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심지어는 백지장도 만들면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애도 있어. 맞들면이 뭐야? 맞들면. 마주 마주 들면, 둘이서 힘을 합쳐서 들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어떨 때 써요? 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어떨 때 써요? 아무것도 오케이.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어? 네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뭐를 갖고 있으면, 뜻을 갖고, 의지를 갖고 있으면, 뭐가 생기게 된다? 방법이 생기게 된다. 예?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계속해서 관계사네요. 그렇습니까? 이걸 이제 관계사인지 의문사인지 구분하는 건데, 자, 이런 거, 두 번째, Where do you live? 이런 건 찾기가 너무 쉬워.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사과에서 뭘 배울 거라고? 요런 걸 이제 배울 거라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아, 왜 구분하기 뭐가 어려워? 마침표 있으면 관계사고, 물음표 있으면 의문사지. 이러면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찾아봤으니까 그 다음에 뭐 검색할 것 같아? Where? 잘안 해요. 잘 아시네요. 아, 왜 했네, 참. 이씨. 와우, 쉽죠? 당연히 뭐겠어? 의문사겠죠? 그쵸? When do you think she goes to school? 이건 아직 안 배운 건데, 여러분들 2과인가 이거 나오더라. 2과에 벌써 나오고, 나중에 문법은 4과에 하대. 이거 When do you think she goes to school? 이거 뭔 뜻일 것 같아? When do you think she goes to school? 뭐가 가기에 그렇지, 그렇지. 네가 생각하기 좋아, 좋아. 아주 좋아. 네가 생각하기에 그녀가 학교 언제 갈것 같냐, 이 말이지. 그치? 이건 뭐 더하기 뭐한 거냐면, Do you think 더하기 when does she go to school 한 거예요. 됐습니까? Does she go가 she goes가 되고 있는, 그래서 뭐다 얘는 관계사다, 의문사다. 의문사고 간접 의문이고요. When she goes to school, I wait for a bus. 자, 이 when은 참, 그러면 when은, where는 두 가지지만, when은 세 가지를 배운 거네, 그러고 보니까. 그쵸? 의문사하고, 그다음 누가 뭐뭐 할 때라는 접속사하고, 그다음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할까요? 관계부사. 얘는 접속사죠. 누가 뭐뭐 할 때. 그녀가 학교 갈 때, 나는 버스를 기다린다. I saw her dance when she, when the song was heard. 오케이. 내가 뭐 했답니까? 나는 그녀가 춤추, 봤대죠. 그러면 이건 뭔 뜻일까? 노래를 부를 때 오케이. 송이 희열을 한 거야, 희열을 당한 거야? 노래가 들렸을 때겠죠. 노래가 들렸을 때. 그러니까 이 외는 뭐한 놈이다? 접속사겠죠. 뭐뭐 했을 때. 그다음에 he remembers the day when I visited him. 그렇죠? 그러면 그가 기억하는데 뭘 기억하냐면 그날을 기억하죠. 그렇죠? 그날은 그날인데 어떤 그날? 내가 그를 방문했던 그날. 그러니까 얘는 뭐다? 시간의 명사들 꾸미는 관계부사.
어떤 시시한 더 데이는 더 데이인데 어떤 더 데이 when I visited him 했던 더 데이 끊어있게 하면 이렇게 묶이죠. when I visited him이 앞에 선행사 더 데이를 꾸미고 I visited him 뭐더 데이 on 더 데이니까 which 말고 when을 써야죠. 그니까 그 다음에 do you know when she visited Paris? 오케이. 누구는 뭐 하니? 너는 아니. 무엇을 하니? 언제 파리 도착한? 오케이. 그럼 왜는 뭐한 놈이겠어? 의문사죠. 안 나와 있는데 답이. 의문사죠. 뭐더 하기? 뭐더 하기? Do you know 더 하기? When did she visit Paris. Paris? 오케이. 자, 여기에 너는 이거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말한 사람이 아는 정보야, 모르는 정보야?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의문사죠. 언제 방문했는지 아니죠. 됐습니까? 근데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도 되냐면 너는 그녀가 파리를 방문했던 때를 아니 이래도 되죠. 그러면 얘를 뭐라고 착각하는 애가 그런다? 관계 부사다라고 착각하는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됐습니까? 해석만 가지고 너는 그녀가 파리를 방문했던 때를 알고 있니까 이거 어떤 때 방문했던 때요 앞에 뭐가 생략됐네? 더 데이나 뭐더 타임 같은 게 생략된대. 그럼 얘는 관계 부사겠네라고 하면 안 되는 말이야. 만약에 do you know가 아니고 만약에 I know when she visited Paris 했어. 그러면 나는 그녀가 파리를 방문했던 때를 안다죠. 그때 똑같은 when she visited Paris인데 얘를 I know 뒤에다가 붙이니까 그때 when은 의문사가 아니고 뭐가 돼버렸어? I know the day when she visited Paris가 됐으니까 관계 부사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내용 파악과 동시에 문법적인 분석도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찾아보겠다. 이제 Y 찾아볼까요? Y는 두 가지가 있죠. 뭐, Why were you late? 너무 뻔하죠? 의문사죠? Tell me why you did it. Hey, 이거 뭘까? Tell me why you did it. 일단 뭔 소리야? 나한테 말해달라 그랬죠? 뭘 말해달래? Why you did it을 말해달라 그랬죠? 그쵸? 그럼 해석은 어떻게 되고? 왜 그걸 했는지 말해달라는 거죠. 그럼 why는 관계사야, 의문사야? 오케이. 자, 나한테 말해달라 그랬잖아. 그러면 why you did it이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는 거죠? 아는데 말해달라 그러죠, 그렇죠? 다 알고 있으니까 말해줘. 너 전화번호 뭐야? 나한테 말해줘. 아는데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얘, 아는데 물어봅니까? 만약에 내가 널 처음 만났다면, 모르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의문사야, 관계사야? 의문사란 말이야. 그럼 뭐 더하기? Tell me, tell me 더하기? why did you eat? Why did가 빠져나갔으면 얘는 뭐가 돼야 돼? Why did you do it? Why did you do it? 왜 그거 했어? 합친 거니까 얘는 의문사란 말이죠. 다음, That's why I left so early.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이야? 그게 바로 뭐다? 이유다. 내가 뭐 했던? 내가 그렇게 빨리 떠났던. 내가 그렇게 빨리 출발했던 이유야. 뭐예요? 의문사야? 관계사야? 관계사. 얘 대신 뭐 써도 돼? The reason 써도 된단 말이야. That's the reason I left so early. 그게 이유야. I know you did it. I just want to know why.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나는 네가 그걸 했단 걸 알고 있죠. 그쵸? 그러고 나서 나는 그냥 알고 싶은데 뭘 알고 싶대? 그쵸? 그럼 의문사야? 관계사야? 관계사? 관계사죠. 뭐로 바꿔 쓸수 있어 이거? I just want to know the reason. 됐습니까? 관계사고요. 참 너무 뻔한 why네요. 얘 관계사네요. why가 혹시 더 있나? The reason why the injection needs repairing every year is that the virus changes.
오, 이거 요즘 상황에 딱 맞는 말이죠. 그쵸? 초간단 버전, It is that the virus changes네요. 그쵸? 그래서 이유랍니다, 이유. 이유는 이유인데, 누가 뭐 해야만 하는 이유? 주사가 매년마다 반복되어야 하는 이유. 주사를 매년마다 맞아야 하는 이유는 누가 뭐 하는 것이다? 바뀌는 것이다. 바이러스가 매년마다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인젝션이 needs repeating every year. 매년마다 리피트 되어져야만 한다. 얘는 어쨌든 뭐 관계삽니다. 그러니까 뭐 이외에도 how도 있을 거고요. 예, 뭐 어차피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how도 볼까요? 얘는 안 보이네. how는 안 만들어놨나? 멍청이가? 아, 이걸 안 만들어놨네. 잠시만,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것도 똑같습니다. 의문사냐, 관계사냐,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부사의 생략.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오케이, 관계부사도 또, 자, 여기서는 뭔 설명하는 거냐, 미리 얘기하면, 관계부사를 생략하고 몰라둘 수도 있고, 선행사를 놔둘 수도 있고, 거꾸로 선행사를 생략하고 관계부사를 놔둘 수도 있다라는 설명하는 거예요. 둘중 하나를 없앨 수도 있다. 아까 전에 the way 뭐뭐뭐뭐뭐뭐뭐 없다 그랬어. The way는 how는 없고 뭘 쓰거나 the way만 쓰거나 또는 the way를 빼고 how만 쓰라고 했죠. 걔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생략해야 되는 관계대명사가 how란 얘기고요. 그러면 반드시 생략해야 되는 애도 있으면 생략해도 되고 둘다 놔둬도 되고 뭐 이렇게 애도 있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관계부사는 앞에 일반적인 선행사가 오는 경우 관계부사 또는 선행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일반적인 선행사라고 해놓고 지금 예로 들어있는 게 뭐가 있냐면 뭐가 생략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냐면 For is the time when students come back to school. 뭐 가을이 그때래죠. 그쵸? 가을은 그때예요. 그때는 그때인데 누가 뭐하는 학생들이 학교로 되돌아오는 때라고 보죠. 그쵸? 그러면 이 the time이 뭔가 특별하고 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응? the time이 없으면 the time이 무지하게 뭐 예를 들어서 타임 대신 한번 두면 뭐 2010년이라든지 뭐더 이어라든지 뭐 이런 중요한 뜻을 갖고 있습니까? 그냥 어떤 때라고 하고 있습니까? 얘가 갖고 있는 정보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않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해놓은 거 일반적인 선행사. 그럴 때는 for is the time 하고 when을 날려버리고 students come back to school 할 수도 있고 for is when students come back to school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똑같습니다. 관계부사가 뭐로 사용된 경우, 계속적 용법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가 없다.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I like October when I was born. 그래서, 나는 뭐 한데, 10월이 좋은데, 나는 언제 태어났다? 10월에 태어났다.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냐? 자, 계속적 용법은 뭐 플러스 뭐로 바꿔 쓸수 있다 했어. 아까 전에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는 뭐래?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수 있었죠. 그러면 계속적 용법의 관계부사는 뭐 플러스 접속사 플러스 뭐 부사란 얘기는 얘를 뭘 달고 집어넣는다. 앞에 얘가 선행사잖아요. 선행사가 뭘 달고 들어가야 된다. 전치사 여기서는 뭔 옥터버야? 인 옥터버죠. 그래서 이두 문장 분리한 뭐다? I like October and I was born October 하면 안 되고 in October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when을 뭐로 바꿔 쓸수 있다? and하고 in October. 그래서 접속사 플러스 명사가 아니고 뭐예요?
부사주어 그리고 쉼표가 있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냐, 관계부사는 일반적으로는 생략할 수 있지만 특정한 장소, 예를 들어 선행사가 my friend's house 이런 게 왔다. 그냥 the place가 아니고 my friend's house 또는 the bus stop, 그냥 the place, the time 이런 게 아니고 뭔가 특정한 장소란 얘기, 특정한 장소라니까 여러분들, 저도 중학교 때 문법책에 읽다 보면 이런 얘기 나오고, 이런 얘기 나오면 도대체 뭐가 일반적이고 뭐가 특정한 건데? 쉽게 얘기하면 특별한 정보를 담고 있다, 안 담고 있다? 안 담고 있다. 특정한 정보, 뭔가 정보가 단순하게 the place나 the time보다는 조금 더 정보를 많이 담고 있다. 예를 들어서 my friend's house라든지. Last year라든지. Last year.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time의 한 종류라고 볼수 있죠. 하지만 time이 이걸저걸 다 포함하는 어떤 의미라면, the time이 일반적인 의미라면, last year 같은 건 어떻게 했어? 뭔가 정보를 담고 있죠. 마찬가지, the place가 모든 장소를 다 포함할 수 있는 선행사죠. 하지만, My friend's house 같은 경우, and my friend's house 같은 경우에 정보를 담고 있죠. 선행사가 그냥 the time이나 the place가 아니고 my friend's house 이럴 때는 생략할 수가 없다는 의미예요. 그런 경우에 where는 생략할 수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거 있나? promise가 뭔지 알고, promise 뭐예요? 오케이. waste가 뭔 뜻이에요? 아, 웨이트는 뭐하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네요. 너는 몇 번째 녀석인 거 너무 뻔하죠? 그 다음에 나는 그가 일본에 왜 갔는지 모르겠다 해도 되지만, 자, 이거는 모르겠다 하지 말고요. 뭐로 해야 되겠어? 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 뒷부분이 아는 내용이야, 아는 정보야, 모르는 정보야. 지금 이렇게 하면 이건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면, 나는 그가 일본에 왜 갔는지 모르겠다죠. 이거는 간접 의문문 할때 나올 녀석이야. 그다음에 그녀는 보았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언제 보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의문사가 아니란 말이야. 그녀는 모형의 방법 나에게 보여줬다. 그는 방법을 알아, 몰라? 알죠. 그러니까 의문사가 아니고 관계사란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생략된 관계부사나 선행사를 넣어서 다시 써라. 그래서 선행사가 일반적이었다? 아니면 특정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 선행사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되어버렸을 경우가 있다? 생략돼 버렸을 경우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wonder. wonder가 뭔 뜻이었죠? 그렇죠. 이 같은 말은 곧 하게 될 건데 어차피 나올 거니까 be curious about이죠. be curious about 궁금해하다. 그 다음에 look forward to, 여러분들이 이제 띄엄띄엄 만났지만 네 번째 만나게 되네요. look forward to가 뭐였더라? 오케이. 고대하다였죠. 고대하다. can't wait to 뭐 이런 거할때 했는데, 이거 look forward to, can't wait to do, 엄청 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 그러고 나서 내가 이 to를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죠? 이거 안만 길어봐서 뭐야? 그래서 얘를 보고 뭐니까 조심해라, 뭐니까 조심해라. 그 말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나는 그를 만나는 것을 학수고대할 때 I'll look forward to meet him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I'll look forward to meeting him 해야 된다 그랬죠. 됐습니까? 이건 이제 곧 나와요. 뭐하고 같이 나오냐면 used to하고 같이 나올 거야. 유튜브가 뭐 했냐면 이게 익숙해진이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죠. 그때 이 투는 전치사 투라고 그랬었어요.
뉴스2가 좀 짜증나요. 이게 수동태로도 쓰이고 뭐 하여튼 이제 이게 슬슬 나오는 건 중3 때 투부정사의 투가 아니고 전치사의 투라서 뒤에 동사 집어넣고 싶을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슬슬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투, 여기는 뭐 간단하게 투가 안 왔고 그냥 더데이만 와 있네요. 룸포월드 투. 그것이 그가 내게 화를 냈던 이유고 이것은 내가 도시락을 잃어버린 것이다. 동사 두번 나오고 아니 참 각각 두번 나오고 총네번 나오고 형태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동사 네 개의 형태 조심.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